26번. 다음 안내문의 댓글로 적재하자는 것은? 조선 군사기구. 가. 삼수병으로 편제된 훈련도감. 나. 한성을 수비하고 북벌을 준비한 어영청. 다. 국방과 치안 맡은 삼배초. 라. 국왕의 호위를 담당한 장용영. 마. 한성 동남쪽을 방어한 수어청. 답은 4번. 삼배초예요. 삼배초는요, 그 고려 최씨정과 시대 때 원래 좌별초, 우별초로 나눠진 야별초가 그 개경에 그 방범 활동을 하던 그 주력 부대였 그 경찰들이었어요. 전경들이었는데 그 전경들이 나중에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한다 했을 때 개경 한도를 반대하고 그 몽골에서 탈출한 병사들을 신의군이라고 불렀는데 이 신의군을 앞에서 삼별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삼별초는 개경환도 이후 3년 동안 항쟁을 했죠. 그래서 몽골이 이제 뭐냐 삼별초를 한동안 잘그 상대를 못하다가 그 이제 세조 쿠빌라이가 국호를 원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일본까지 정벌할 그목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길목인 탐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삼배초를 최후 토벌을 했죠. 그리고 1279년에 이제 남성이 완전히 멸망했죠. 27번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 홍경래 청주성을 끝까지 사수하자 나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탐학을 벌하자. 가번은 홍경래 순조 시대의 홍경래는 아니고 나번은 철종 시대의 진주밀란이에요. 왜냐면 경상 우도가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시 그 남도는요 그 일본과의 그런 경계 그 대비해 가지고 원래 각 도에 병사 한 명, 수사 한 명, 병마절도 한 명, 수군절도 한 명씩 있는데 전라도와 경상도는 두 명씩이 배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선 왕실에서 남향으로 볼때그 기준으로 우쪽이 우도, 왼쪽이 좌도예요. 그래서 전라도 서쪽은 전라우도가 되고 전라도 서쪽은 전라도 동쪽은 전라좌도가 돼요. 그래서 그 전라우도 수군은 그 뭐냐 진도 쪽에 있었고 해남 아니 그 진도 근처에 있었고 거기 진도대교 옆에 우수영 있잖아요. 그리고 전라좌도 수군은 여수에 있었고요. 전라좌도 육군은 순천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상우도 육군이 진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도 수군이 저기 사천 쪽에 있었어요. 아니다. 약간 하여간 남해 바다 쪽에 있었어. 남해 바다 쪽이었어. 그쪽이 뭐냐? 사실 경상우도가 이순신의 전투지였어요. 원균을 구원하러 나간 전투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상좌도 수군은 좌도 육군은 이제 저기 약간 육지에 조금 더 올라가야 되고, 경상좌도 수군은, 부산 쪽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27번. 가, 홍정래의 난, 서부기내에 대한 차별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인조반정 이후 농공행상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이거는 이괄의 난이고요. 이괄의 난 때, 이제 그
한윤이 그 청나라로 도망쳤다가 정묘호란 때 강홍립하고 같이 선봉을 서요. 나 천주교 가톨릭에 대한 탄압이 원인이 되었다. 이건 병인양요. 나 한성을 점령하여 왕이 의주로 피신하였다. 임진왜란. 가나 집강소를 설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그냥 농민군이 중심이 된 동학혁명. 28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족이 있는 곳마다 평민을 못 살게 하지만 가장 심한 자들은 서원에 모여 있다. 가가 크게 놓아야 진실로 백성에게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 선율을 제사한다면서 도국의 소굴이 되었으며랴라고 하였다. 근세 조선 정감에 나와 있고요.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 정책 그 이야기한 거예요. 1번 대동법을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였다. 조선 광해군 시대이고요. 호포제를 시행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3번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4번 집현전을 설치하여 학문 연구를 장려했다. 세종이고. 5번 시대통공으로 시장상인 특권을 축소했다. 이것도 시대상 안 맞아. 29번 가시기에 볼수 있었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800년 순조 즉위부터 1863년 고종 즉위 때까지 국감님 어서 오세요. 이 64년 동안의 기간은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가 세도 정치를 나눠 맡던 기간이에요. 1863년 고종 즉위 이후 안동김 씨가 먼저 그 축철이 돼요. 이때는 대원군이 풍양조 씨하고 협력을 해서 축철하는데 나중에는 풍양조 씨도 축출을 해. 그리고 나중에 고종이 친정을 한다고 했지만 겉으로는 친정이고 실질적으로 여흥민 씨의 세도 정치였죠. 1번 안동김 씨의 세도가 대단하군. 2번 요즘은 뇌물을 바치지 않고 관리가 되게 힘들어. 3번 당백전 때문에 쌀값이 올라 살기가 참 어렵구만. 이게 3번이 정답이에요. 3번은 고종 때 경복궁 신축 기금을 걷기 위해 찍은 화폐가 당백전이에요. 무슨 한국은행도 아니고. 4번. 아니, 봄에 관아에서 빌린 곡식은 작은데 왜 이렇게 이자가 많은가요? 환곡이 이렇게, 이때 문난해졌어. 5번. 이 갓난아이를 군적에 올리다니요. 군적의 문란. 삼적의 문란 있죠. 그, 땅에 대한 세금의 문란, 그리고 군역에 대한 세금의 문란, 그리고 환곡에 대한 세금의 문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구나. 아, 제가 원래 그, 목요일에 약간 그 테마적인 주제를 통해서 원래 역사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말에 한국사 능력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밤에 고급 문제 그 해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유튜브 댓글에 저기 중급도 해주세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 요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요일에는 테마 역사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세계사 이야기를 좀 하는데 30번 갈게요. 가와마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추천 감사해요. 이번엔 답사 계획서래요. 동학 농민운동의 발자취를 찾아서 동학 농민운동의 주요 전개 지역 가 공주 나 논산 다 고부 라 황토현 마, 전주. 가, 동학 농민군이 관공과 일본군에 패했다. 맞아요, 공주 우금치. 나, 농민들이 군수 조병각의 앞에 탐하게 저항했다. 맞죠? 아니에요. 고부군수예요. 다, 농민들이 전봉준의 주도 아래 봉기했다. 이 조병각 때문에 봉기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 안핵사로 내려보낸 그 이용태가 약간 처리를 잘못해서 본격적으로 이 농민 봉기가 일어난 거죠. 라, 동학 농민군이 관군에게 처음 승리했다. 황토현. 마, 동학 농민군이 관군과 화약을 맺었다. 전주, 맞아요. 전주 화약을 맺고 집강소를 이제 호남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2번. 논산은요,
남접인 전봉준 군대하고 북접인 그 교주 최시영이 군대, 의암 손병이 등이 진행하는 그 주지하는 그 군대가 논산에 합류했어요. 어쨌든.